오미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유리예법 두 곳에 기록이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저자민상이고 15에서 19세기 오미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은여가 나와서 말하기를 지난밤 상의 옥체에 번열이 계신 것 같아 야인건수 양격산 지보단을 올렸습니다. 하므로 박세거 등이 들어가 진찰하니 왼손의 신맥은 어제와 같고 간맥은 조금 완화되었고 신맥은 조금 유동하였다. 오른손 삼부맥은 어제와 같고 심혈과 입이 마른 것은 전처럼 그치지 않았다. 건갈, 승마, 황년, 맹문동, 인삼을 첨가한 강활산과 오미자차 및 비단을 올렸다. 여기 오미자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호의 은여가 나와 말하기를 오전에 번열이 있으므로 정화수의 소화본을 타서 올렸습니다. 하였다. 저녁에 박세거 등이 들어가 진찰하니 신맥은 덜한 듯하나 간신맥과 오른손 삼부맥은 어제와 같고 심혈과 입의 갈증은 전처럼 그치지 않았다. 건갈, 승마, 황년, 맹문동, 인삼을 첨가한 강활산 및 오미자차, 흑두, 주겹을 달인 물을 올렸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이나 기기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조선요리제법 오미자차에 대한 기록입니다. 방신영 1921년 103페이지 오미자차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오미자를 곱게 가루내어 백청을 끓이다가 타서 백항아리에 넣었다가 여름에 물을 타서 먹으면 제어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를 곱게 가루를 낸다. 2. 백청, 꿀입니다. 백청을 끓이다가 1회 타서 백항아리에 넣어둔다. 여름에 물에 타서 먹으면 제어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항아리가 필요합니다.